네. 다음 패러그래프 번역해 보겠습니다. 푸어 렉처로 가난한 강사. 여기서는 가난한 강사보다는 뭐 강의력이 없는 분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I guess that everyone who has attended school. 형편없는 수업. 네, 강의. 수업을 잘 못하는. 여기 이제 아쉬움이 있다면 여기 맞춤법 기능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못하는 교사. 저는 이래 봐요. 학교에 다닌 모든, 학교에 다녀본, 뭐, 다녀본, 모든, 모든 사람들이 지루한 수업을, 때문에, 고통을 겪거나 졸았을 것이라 추측이 된다. 이 됩니다. 비효율적인, 못 가르치는 강사 강의실에, 수업을 못하는 교실에 들른 교실을 방문한 교장은 2분 정도, 2분이면 학생들이 완전히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종종 저선생님 학생이 집에 우리는 종종 저 선생님은 학생들이 지루해 죽겠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여기 텔 알다는 의미로 쓰였네요. 선생님 학생들이 지루해 말할 수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죽겠다는 걸 것을 알지 못할까? 라고 의아할지 모릅니다. 아마도 대답은 아니오일 것이다. 모른다. 의아할지 모른다. 대답은 아니올 것이다. 생각해 보시라. 학생들은 그 교실에서 며칠, 몇 달, 몇년 동안 지루해했다. 왜 우리는 선생님이 오늘 할수 있을까? 우리는 선생님이 오늘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오늘이 하필 오늘 선생님이 오늘 알아챌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네. 더 중요한 질문은 선생님이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을 보겠습니다. Choosing realistic questions to teach could have identified the problem if today's lecture would not have been boring. 선생님이 오늘 차를 생각하기 어렵다 여기 있고 또뭐 중요한 저 중에 Can the teacher do anything about it? 그렇죠. 선생님이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다. 다시 현실적으로 대답은 아니오이다. 아니오다. 교사가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오늘 수업은 지루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루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장으로서 우리가 교사들에게 그들은 담아도 다른 교육관조차 시대하지 않을 것을 뭐, 네. 큰 의미는 통했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